안전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피해서 지금 산으로 지금 대피 중입니다. 아, 여러분, 바이러스 없는 공간입니다. 예, 사는 코스입니다. 오늘 8명이서 등장했습니다, 오늘. 보이시나요? 이 늠름한 모습. 자, 토끼띠가 맞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깡총깡총.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온 유진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면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해장이 반갑습니다. 안 나오던데? 산에서 만난 장모님. 한마디 해주시죠. 처음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 산은 원래 힘들어하고 타서 너무 좋고요. 오늘 언니비까지 지치지 않고 타봐요. 파이팅. 파이팅. 터미네이터다. 말고 아까 야간문 사올 걸. 야간문 가격 똑같아. 이렇게 힘이 딸 줄 몰랐어. 아니, 벌써 힘이 딸 나이야? 저요? 또 배려. 알았어. 경계 경카. 자세가 틀려. 하나 좀 눌러라. 아, 전기. 아,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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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한 통 나온 거. 한 통 나온 거는 거잖아. 세탁 거잖아. 한마디 구독자. 구독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구독자분, 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박 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압!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됐네. 자, 3차 코스. 이거 어디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이상형, 아, 빠지죠. 빠질까? 어. 아, 잘하시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미끄러워가지고. 뭐, 넘어진 거 죽고 다 지켰네. 아유, 이뻐라. 그냥 어, 갖고 가면 안 돼. 아유, 귀여워. 하나 봐. 아! 자, 안녕! 아, 귀여워. 아, 대단하신다. 파이팅! 이렇게 아, 여유 있어서 여유 있어. 아, 편해 보인다. 좋아요, 구독 쿡 눌러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았습니다. 신났습니다. 우와! 주위를 좀 봐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뭐. 아주 재밌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딸내미, 너 그 장사해도 되겠다. 어? 아, 힘들어. 야, 이거, 아, 오렌지 주스구나. 어, 어 땡큐. 뭐, 땡큐. 앞, 앞에 땡겨, 땡겨, 땡겨. 응? 아우, 졸라. 초콜릿 스푼. 고맙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와. 아, 와, 우리 살렸네. 떡 드세요? 떡. 응. 이게 왼떡이에요. 왼떡이에요. 아. 땡큐. 이러고 호랑이 맞나? 아, 저 괜찮습니다. 먹어. 아니요, 제가 숨이 차가지고. 떡 먹으면 하는 거. 나 눈이 주셨는데 먹어야지, 먹어.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아, 오늘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는지. 야, 우선 오늘 힘들었습니다. 야, 많이 힘듭니다. 그때 우리 견성함 타고. 네. 그 한 2개월 만인가? 아, 그때 같이 가셨구나. 11월, 네. 2월, 3월. 4개월 만에 또 견성함 타는데. 네. 죽겠습니다. 운동은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어, 사장님 떡 잘 먹습니다. 맛있네요. 맛있죠? 네. 가져오세요. 네. 가져오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먹어. 네. 아.
어, 전화하셨어요? 아, 아까 전화했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죽겠는데요. 아, 근데 왠지 스타일이. 재밌어요. 좀 마동석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애들이 봅니다, 맨날. 아, 죽겠습니다, 그냥. 어, 마동석 같아. 마동석 닮은데 하나도 없는데. 느낌. 오늘 자전거 타고 시동. 12월. 자, 다운이 어디로 가죠? 위험합니다. 아, 씨. 야, 씨, 귀 파갖고. 어, 서리. 길을 파고 조심해야 돼. 근데 길을 파였어. 와, 위험하다. 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리로 가는구나. 아, 이 코스 재밌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내 MTB 반지합니다. 오늘 다사 MTB와 같이 연합으로 지금 여기 산흥 그리고 견성암 그리고 여기 어남이 고개 어남이 고개 어남이 고개 정말 힘들게 탔는데요. 위도와 다르게 너무 힘들게 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안장통이 왔습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저 두통, 치통, 생리통, 안장통에 개보린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박수를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쌤이 저기 거기 강릉까지 우리 데리고 왔는데요. 여기 김여한데 같아요. 와, 이거 특이하다. 대나무로 만든 자전거. 진짜 다 대나무. 사장님 건가 봐. 덩크 너무 잘 탔습니다, 오늘. 예. 사장님. 그건 괜찮아, 튼튼해. 자전거 만드신 거예요? 아, 멋지십니다. 카페골에 다니면은 초등학생들이 반지하다 그래요. 진짜? 대박인데? 이런 거예요. 최고예요. 아니, 나 한번 왜 그래? 여기 진짜? 그거요? 네, 진접에서 같이. 편의점은 통어 생고마 사서 먹어요. 아, 택배로 그냥 한 마리 딱 시키면은 집에서 제가
그 내장 손질해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껍데기 벗긴 거는 살땡이는를 또 요 포를 틀 수가 있어요. 오우. 지금 포 그 뼈째 먹는 거고 그 오독오독하다는 홍어. 근데 홍어에 아 모짜렐라 치즈 신세계로 먹어. 맞아, 좀 잘라야 돼. 게임 좋아하고 왜 그래 갑자기? 술 좋아하고 4개월 만에 먹었어요. 이제 그거 지금까지 드셨던 홍어들은 홍어를 어떻게 삭히냐면은 애만 딱 꺼내고 기업에다 넣고 마리채로 삭혀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걸 좀 먹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홍어 연골이 껴있죠. 네. 사이사이 껴있는 피가 썩어요. 아~ 피가 썩으면 굉장히 역한 향이 나거든요. 근데 그 피 썩은 향을 손님들은 그 홍어의 강한 맛을 다 알고 계세요.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 그렇죠. 피가 원래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육복이나 수산물 보면은 저원에다 냉장에 넣어놓고 수건을 깔고 이렇게 피를 쫙 빼주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먹으면은 수성이 돼서 탄력도 있고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어요. 지금 드시는 건 굉장히 고급어머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장님처럼 사원이 될 때 이제 피를 빼서 삭히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상 홍어만 그렇게 삭혔으니까 말 그대로 썩힌 거죠. 삭힌 게 아니고. 그렇죠. 수성이 지금은 이제 음식에 대한 숙성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제대로 된 홍어를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기존에 드셨던 홍어들은 입에 넣을 때는 콕 하는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은 없고요. 김치도 네. 바다가 막 지나가지고 꺼져 있고. 올릴게요. 홍보하면서 가게. 사이 혹시 와사비. 1등급이라고. 짱이 와사비. 서비스 1등급.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너 없죠?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 진짜 오늘 저 한 3개 탔어요. 한 3개. 네. 야, 무슨 컨셉대로 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사. 이런 불도 없는데? 완전 부드럽죠? 애랑 맛있어. 애예요, 애. 이게 애예요? 네, 애인데 군대가나 이러죠. ASMR입니다. 소리가 나. 잘 드셨네. 홍어 애를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다. 정말 넣자마자 없어져요. 어, 바다 맛이 나죠. 약간 바다 약간 고급스러운 바다 맛. 무슨 땡게 아, 아니 그거 말고 푸아그라. 푸아그라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오, 오 맞아. 아, 맞아. 맞아. 좀 역시. 아, 푸아그라부터 고급죠.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나 프랑스 가서 푸아그라 먹어봤거든. 푸아그라가 그게 메인 요리가 아니라 액타이저. 아 근데 푸아그라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진짜. 내가 먹어보니까. 푸아그라 맛이 없어. 솔직하면서. 그래요? 약간 이런 맛이긴 해. 떡가방가? 펠트 밑에서 푸아그라 먹는 게 나의 로망이었거든? 제대로 한번 11월 달에 땡나이프 하시면 되는데 따로 갔다가 아프면 바로 얘 뒤에 갔는데 근데 반장님한테 기분이 그죠? 안 나빴을 때 김쌤이 마지막에 조심하세요. 김쌤 뒤에는 따라가면 안 되는데 아니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같이 갔으니까 마지막에 내리고 뭐? 아 다 같이 때 뒤에 같이 탔어요. 아 뒤에 같이 있어요? 네 일로 떨어져가지고 저는 많이 다녔어요. 다행히 저는 부르려다가 아. 순간 그냥 발로 되게 웃음을 보는데 같은 학교 불렀잖아. 우리는 능력 이상 잘 정말 다친 상태로 이거 먹는다. 형님 손 말고 이게 지금 끊어지는 순간 장난 아니다. 어디 와 아니 근데 이 홍어를 아, 이 홍어를 지금 전을 붙이면 이게 아 근데 나 이게 이게 죄송한 거 아, 아니요 아니 이거 먹어봐 아, 여기가 진짜 재밌는 산이야 한가 그러니까 영국할까봐 못 들겠어요 근데 앞 뒷브레이크 있잖아 아 영국할까봐 뒷브레이크